오. 야, 이거 해수대 씨 그거 좀 주세요. 아, 전 소금 안 주셔도 됩니다. 아, 왜 나트륨을 안 먹어요? 나트륨을 잘. 의외로 슴슴하게 드신다니까. 조금 더 살고 싶은가 보다. 진짜 나랑 잘 맞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막 이 코스 나오는 걸 보고 오랜만에 울림이 있었어. 진짜 여기가 막 약간 요동치는 느낌. 근데 살 수 있었지. 이런 이 집 메뉴 다 맛있다. 뭐라고? 아, 우리 옷좀 저 아니, 선물을 그냥. 갖고 왔대. 뭘 또. 선물을 왜? 아, 선물이라기보다 저 제가 저도 평소에 입는 옷이고. 아우. 언니가 또 두 손 무겁게 갖고 왔네. 기로 누나가 이제 샵둥님이랑 옷을 물물 교환한다고 하셔서. 아, 물물 교환.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시다 보니까. 비슷하진 않지, 태영아. 안 입는 옷을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물물 교환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남녀가 이러기도 하는구나. 아니, 원피스에 호랑이에? 은갈치야, 은갈치? 지금 선생님이 일단 63마까지 끊어봤다. 63마. 죄송한데 그 사이즈는 어떻게? 두 개 합쳐서 제자. 웬만한 거란족보다 털옷을 많이 입네. 신기로 씨 가는 수선집에서. 기로 언니 가는 수선집에서? 응, 소개받고 갔어요. 아, 진짜? 아, 옷장을 이거 궁금하다. 일단 좀 근데 제가 좀 밝은 옷만 많아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안 밝은 옷 중에. 아, 언니가 밝은 옷이 많아. 그리고? 아, 요거는 입었으면 좋겠어. 안 밝은 옷이야. 그리고? 아, 요거는 입었으면 좋겠어. 와. 왜냐면 너무 옷이 거의 베이지색이나 블랙이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 봄이니까 이제 벚꽃 같은 거 보러 갈 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세 거예요. 만나기 힘든데. 네. 작을 것 같은데. 가슴 둘레 160이에요. 그럼 맞아요. 맞아. 제키 하나요. 맞네. 요거는 좀 화려한 옷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입었던 건데. 어, 이거 본 것 같은데. 네, 입었는데 요거 이렇게 셔츠. 어, 나 이거 봤어. 오, 이거 예쁘다. 아. 궁금하게 이건 지금 다 한 벌짜리야? 아니야. 두 개를 합친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건 하나. 이건 미국에서 온 거야. 5X라지. 5, 5, 5, 5, 5. 이거 요것도 제가 좀 아끼는 티인데. 아끼는 걸 수도. 버터. 아니, 좋아하겠다.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너무 좋아하네. 보시고 강아지 키우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잠옷으로 편하게 입으라고 약간 수건, 타월. 이거 맨날 입고 다니세요. 아, 진짜요? 맨날 네이비색 가디건. 이거랑 이렇게 세트인데 이거는 집에서 입기도 너무 편하고. 샵둥 씨는 약간 양장이나 이런 거라는 걸 좋아하고 캐주얼이나 좀 편하게 입는 옷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옷 위주로 좀 가져왔어요. 이건 되게 제가 아끼는 가방인데 이거부터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두 개 되게 어렵게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메이크업 뭐 들고 다닐 때 이거 저 메이크업 개. 아, 저기 다 메이크업도 좋아하겠네. 그렇겠다. 먹을 거 넣고 다닐 거. 진짜 아끼는 거 가져간 거예요. 마음에 드시죠? 많이 준비하셨다. 많이 준비했죠. 아니, 저도 일단 좀 준비한 게 있어. 어머! 아, 비싼 거 많을 것 같아. 훈훈하다. 고급진 옷. 근데 생각한 게. 어머! 뭐예요? 조끼예요? 네. 너무 이쁜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끼인데. 너무 이쁘다. 어, 좋아하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이거?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언니 고급스럽다. 어, 여기 딱 고급스러워. 근데 뒤가 니트라서. 어머! 너무 예쁘다. 한 번만 내. 그쵸. 바야바 핏. 네. 아니, 잘 어울리는데? 언니 약간 허리 네? 들어갔다, 약간. 야, 옆선이 되게. 뒤가 라인이 너무 이쁘다. 어, 경제야 맞지? 골반 싹 나오고, 애플립에 허리 싹 들어가고. 와, 이건 뭐예요? 아, 이건 뭔데? 어, 그때.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를 계속 먹는 오마카세. 거란 족을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야? 아, 언니 이렇게 밥 먹을 때. 어머, 동절기에 밥 먹을 때 이거. 동절기 식사할 때 저거. 여기에 밥풀 하나씩 붙으면 너무 아름답잖아. 저 뭘 또 잘 흘려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우리 색깔 어울려. 실용성도 있네요. 뭔가 약간 트위드 느낌으로. 딱이다. 어머, 효리 언니 이거 이불 뒤집어 쓴 거 맞아요, 효리 씨? 그때 맞잖아. 연말 드레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어, 근데 약간 나쁘지 않은데요? 오, 귀여워! 오, 귀여워. 기우. 어, 잠깐만. 치명적이네요. 제니야! 뭔 느낌이지? 제니요? 뭐 라면이라도 끓여야 되는 거야. 너무 지금 뭐 우리... 아니요. 나가서 아니, 근데... 먹을 거예요. 에? 아, 나가서 드실 거예요? 아, 어쩐지 나는 지금... 나가서? 그러니까 나 계획이 있었더라고. 제가 15년, 16년째 단골인 집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원장님이 몇십 년을 여기 사셨죠, 청담? 청담면 20년. 와, 아, 그럼 로컬이네, 로컬 맛집. 그래서 거기 가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 제 세트가 나오는. 아, 대박. 진짜 샵둥 세트가?
어, 샵둥 세트가 있어요? 아니, 샵둥. 샵둥 요즘에 최근 세트. 이름이 샵둥이 아니니까. 아, 그치. 죄송한데 이거 6개월 남긴 샵둥인데. 원래 이름이 현재 세트로. 아, 현재 세트로. 그러니까 두 분은 한 가지 음식을 많이 어, 먹는 걸 좋아해요? 조금씩? 조금. 그래서 저는 막 파인 다이닝이나 약간 오마카세인데. 언니,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 스펠링 얘기해봐. P-I-N-E. 얘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근데 아예 뭐 얘는 아예 모를걸? 언니랑 왜 섞기 싫은 거야? 얘는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나 봐. 아예 입을 아예 못 여네. P-I-N-E. 아예 끊었네. 아예 끊었네. 오챙겨, 오챙겨. 아. 어머, 여기 샵둥 씨 단골집이에요? 아유. 많이 갔죠. 진짜. 최근에 콘서트 디프리도 여기서 했어요. 진짜. 7년생 그 정국이랑 뭐 차은 은우랑 BTS는 뭐 정국 씨가 오는 식당인 거예요. 네. 진짜 옛날부터 맛집이었는데. 아, 진짜요? 옛날 연예인들도 많이 갔대. 회식도 자주 하고. 진짜 여기서? 네. 어머, 아~ 소랑 돼지가 다 있네. 이거 복합적으로 좀 다 먹을 수 있는. 어, 너무 좋다. 네. 메뉴가. 일단 그럼 알아서 여기 그냥 뭐 해주시는 거예요? 리드하에. 언니도 약간 언니가 리드하는데 또 오늘 당해보는. 그러니까 리드. 다음엔 제가 한번 리드할게요. 아, 너무 좋아요. 사장님, 한현재 세트 좀. 한현재 세트 좀. 오~ 자신 있는 표정. 되게 있어 보여. 아, 진짜 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만들어낸 거 아니야? 무서워. 10몇 년 된 거 같아. 어, 근데 왜 그 세트가 잘 나가요, 근데? 난 저만 하는 세트였는데. 아~ 아~ 그러니까 늘 그렇게 드셨던 매장? 먹던 걸로. 늘 먹던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드릴게요. 언니 딱 봤을 때 뭐가 좀 땡겨? 나는 어, 빠다 비빔밥이 있네. 아, 저게 맛있어요. 빠다, 진짜 빠다. 이것도 막 제일 먹어야 좋아하는 건데,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아니, 난 심지어 가방에 빠다가 있어. 근데 어머. 어, 근데 약간. 어?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동절기인데 안 녹아. 저 네. 야채 값을 추가할 테니까 야채를 좀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네, 베지터리언. 이거. 아. 예? 그거 누가 베지터리언이야? 아, 그건 아닌데. 비건. 아니, 들어봐서. 자꾸 효리 언니 따라하는 것 같은데 자꾸 고기 막. 아, 그게 아니라 요즘에 어. 그거 있잖아. 채소를 먼저 먹으면 당이 빨리 안 나. 어, 그래, 나도 올해부터 채소 먹기 운동해가지고 쌈을 한 두세 개 먹거든요. 맞아, 먹어요, 저 요새 좀. 또 거짓말 헌. 아, 어머, 채소 인심이 후하시네. 파채. 밑반찬도 많아, 진짜. 제 세트에는 이렇게 고추가 따로 나옵니다. 아, 진짜?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고 아, 넣어. 이제 싸먹어야 되니까. 너무 매력있어. 언니, 한번 먹어봐. 현희 씨, 템플 스테이 왔어요? 너무 매력있어. 언니, 한번 먹어봐. 어, 좀 마늘 좀 쫑쫑쫑 썰어가지고. 고기 올리면 너무 맛있어. 밥 비벼가지고 참기름 한 바퀴 딱 둘러서 보면 맛있겠다. 별미지. 어머, 나온다. 우와. 아, 고기가 두툼하니? 아, 아이고야. 맛있겠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아니, 샵둥이 진두지하게. 빠져 계세요. 고기를 왜 건드리냐고. 아, 근데 고기가 어때요? 좋다. 언니, 고기가 좋다? 신선하다. 아유, 맛있겠네. 아, 맛있게 썰어준다. 드네요. 제가 다른 데 가면 고기를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는데 샵둥은 진짜 한번 딱 뒤집는 거 보고 해도 되겠다. 확실하지. 입고 맡겨도 되겠다. 원래 첫 점은 거의 소금에 다는데 고추장에 찍어드세요. 근데 언니 왜 고추장을 찍어 먹어? 전 원래 고기를 고추장 찍어 먹어. 아, 나트륨을 참 좋아하시는군요. 아, 진짜? 이 언니는 만약에 소스 다이어트 하면 진짜 살 많이 빠지겠다. 맛있어. 이거 먹으니까 약간 오겹인데 너무 두껍지 않아서 좋아, 나는 오히려. 아~ 이게 조금 더 빨리 익고 더 텍스처가 더 모이스처 할 거야. 아, 모이스처 언니 만나고 계속. 아, 저놈의. 아니, 영어를 살려놔야 돼요. 스펠링 얘기해봐, 모이스처. M-O-S. M-O-S-T-H. M-O-S-T-H. 생각해. 아니, 모르는 왜 물어봐. 너도 참 너야. 검증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왜. 아이는 왜 없어? C-E-R. 어? O-T-I. 근데 우리 되게 유치하지, 스펠링 물어보라고. 진짜 애들처럼.
근데 너는 아예 모르면서 왜 그러니까 언니 그거를 판명할 수가 내가, 없어요. 왜 내가 검토하는 사람이가 답을 얘기를 안 하라고 하는 사람. 뭐예요? 아, 모이스처. 모이스처. 다시 나도 외워야겠다. 뭐라고 하던데. 아 맞아. 옷이 먼저 뜨면 어. 식사는 나네. 에? 아니 고기 아직 안 먹었는데. 아니 현이야 상의를 하고 해. 아니 고기를 먹고 밥 시켜서 찌개 먹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 돼. 아니 좀 매트할 수 있으니까. 샵사람이다 매트라고 하네. 리퀴드 하나 시켰고요. 근데 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샵뚱은. 어머 이게 버터비빔밥. 바다밥이라고 하니까 좀 바다를 소지해 갖고 다녀서 하나를 더 넣어야 돼. 포션 바다? 네, 포션 바다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뻑뻑할 때는 좀 가미해서 먹어야 돼서. 대박. 저도 그럼 좀만 넣어주실래요? 어, 그럴래? 하나씩 쉐어할래요? 네. 더 오일리하게 드셔야 돼. 왜냐면 둘이 그냥 죽이 잘 맞네요. 일단 한번. 아, 그런 거 맛있어?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거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그 버터 냄새인데? 와. 이거는 이제 가염. 뭐라 그래야 되지? 언솔티드. 뭐라 그래야 되지? 언솔티드.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본연의 쌀밥 이런 거 안 먹고 바다 뭐 다 추가된 거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 본연의 쌀밥도 양념 고기랑은 먹어. 양념 게장이나. 그게 더 사라지면은 그걸 먹는 거고. 드세요. 드세요. 편히 드세요. 계속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 아 저렇게. 스탠바이. 혼자 또 찹잔을 좀 짠을 해볼까요? 짠. 이 바다밥에 이 마늘 쪽이 너무 잘 어울려. 그죠? 왜 이렇게 세트가 되는지 아시죠? 너무 우아하셔. 잔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잔. 안 보여. 마술. 아니 근데 샵뚱은 내가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 그 쌍템바이 이런 약간 준비성. 아 준비를 딱딱 해놔야죠. 그러니까 내가 저 나이 뚱뚱할 때 난 그런 것까진 계획을 못했거든. 그때 그냥 마구잡이로 먹었지. 나 뚱땐. 이제서야 계획을 세우면서 노력을 한 거. 아까도 계속 올려놔. 그리고 다 얹어놓고. 그렇더라. 딱 준비를 해놓고서 딱 먹더라고. 그러니까 난 저런 게 요즘 청년 뚱보들한테 참 배울 점이 많은 거야. 네, 청년 뚱보들이 요새는 총명해요. 저 제이가 0%예요. 근데 이럴 때는 완전 제이. 아 진짜. 이럴 때는 완전 제이. 나랑 똑같아.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장소 가야 되고 거기 어떤 메뉴가 있는지를 제가 항상 알아보거든요. 짜장짜보 하나 둘 셋. 짜장짜보 하나 둘 셋. 짜장. 수제비 칼국수 하나 둘 셋. 칼국수. 진짜 신기했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오. 잠깐만, 진짜 잘 맞는다. 뽀뽀 키스 하나 둘 셋. 뽀뽀 키스 하나 둘 셋. 키스. 된장찌개 얘기하다. 적극적이시다. 나도 키스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뽀뽀하느니 키스하는 게 낫지 않아요? 손등 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대환장 파티군. 지금 저희 삼겹살 몇 인분 먹었어요? 6인분. 6인분이요. 사장님. 3개. 세 개. 아니 삼겹살 먹고 찌개 나왔으면 끝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죠. 괜찮아요? 매니저님 괜찮아요? 드실 수 있어요? 와. 뭐야? 양념갈비. 이거 맛있더라. 양념갈비 맛있더라. 너무 맛있더라. 와. 실투실해. 더워. 안 덥니? 조금만 될까요? 아니. 나 그런 사카린 안 먹어. 나름 그래도 되게 전문 용어 쓰신다. 나는 배움이 있어. 영어만 모를 뿐이지. 다 보셔도 돼요. 고추 영어로 뭐야? 고추. 다 보셔도 돼요. 고추 영어로 뭐야? 고추. 페이퍼. 종이요? 아 왜 모르는 거 뭐지? 고추가 뭐지? 스파이시? 스파이시. 야 솔직히 너 알아? 아 잠깐만 너 모르. 아이 솔직히 너 알아? 아 잠깐만 너 모르. 아이 거짓말. 알려주지 마요. 고추 영어로 뭔데? 뭔데? 저 진짜 민망해서. 저 진짜 민망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파이시라고 유사하게까지는 했잖아. 맵다는 그런. 스파이시랑 고추는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너가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으면 내가 틀렸으면 너 알려줘야 되잖아.
진짜 몰라 고추를? 그러니까 양파 어니언은 알지? 캡사이신. 내용은 맞지? 캡사이신. 이게 스파이시. 와 캡사이신은. 둘 다 고추를 몰라서 찾아보고 있었어. 아 모르면 어때요? 맛있게 먹는 거지. 아 칠리 페퍼야. 페퍼 맞네. 내가 맞았네 오히려. 페퍼. 와 너 진짜 무식하다. 근데 왜 이렇게. 아 캡사이신 고춧가루. 맞아. 가루가. 아 가루. 둘이 톰과 제리 같아. 아 너무 웃겨. 오우. 야 이거 잘 익었다. 돼지갈비 진짜 잘한다. 잘 익었어. 너무 먹고 싶다. 와. 맛있죠? 사장님! 맛있지? 제가 괜히 15년을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수 드실 그거 좀 주세요. 아, 전 소금 안 드셔도 됩니다. 아, 왜? 나트륨을 안 먹어요? 나트륨을 잘... 아, 진짜? 그래도 헌증이야. 의외로 안, 의외로 슴슴하게 드신다니까? 조금 더 살고 싶은가 보다. 아니, 근데 언니, 뉴욕을 눈 감고 다니셔. 언니, 뉴욕 안 가봤지? 언니, 뉴욕 안 가봤지? 또 웃겼다, 또 웃겼어. 또 웃겼지? 또 웃겼네. 치과를 좀 가봤어, 아니, 계속 뭐가... 여기가 문제네. 아, 여기. 근데 이거 이게 나이가 있다는 거야 언니. 나 한 번도 안 했어. 아까 봤어. 잠깐만. 두 분이 되게 많이 웃는다 오늘. 그러니까. 아 배고파. 너무 즐겁다. 너랑 있는 시간이. 아 너무 웃겨.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갑자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상처. 떠 있어. 왜 안 빠져? 야, 계속 빼봐. 안 빠져. 아, 해봐, 자신있게. 아, 잠깐 정리 좀 하고 올게요. 미안해. 어우, 내가 이런 꼴을 다다가. 아, 저 구석을 몇 번을 가는 것 같아. 할 수 있어, 룰. 할 수 있어. 뺄 수 있어. 뺄 수 있어. 뭐야? 이런 걸 찍었던 매니저는? 쟤는 왜 찍는 거야, 저거? 쟤는 평생 내 사진을 하나도 안 찍는데 왜 저걸 찍어? 여기 에어컨 바뀌었어요? 에어컨? 범양 에어컨. 정리했어, 언니. 또 나오나요, 뭐가? 계속 나오네. 아니, 고기를 또 먹어요? 매니저죠? 아, 제일 기름진 거를 마지막에. 뭔가 돼지의 그 무거운 기름을 이걸로 싹 내리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약간 돼지 텍스처는 약간 꾸덕하잖아. 근데 소의 기름을. 둥둥 떠다니잖아, 소는. 어딜 둥둥 떠다니? 소 기름이 약간. 같이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볼리가 되겠지, 원심 볼리가. 그냥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 이런 거는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한 점씩 그러니까. 먹어보고 하는 거지 뭐. 밥에 싸 먹어야 되는데. 차돌은 근데 이거에 먹는 게 제일 마늘, 맛있어요. 고추? 네, 마늘종. 마늘종. 아, 저기 마늘종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많이 먹었어. 고기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사람 밥 먹는데 왜 곡소리를 냈어요? 해서. 현저히 지금 속도가 줄어들었어, 우리는. 그럼 우리 막잔을 좀 하고 2차를 좀 가볼까요? 2차? 2차, 이거 먹고 또 2차를 가. 2차를 좀 좋아요. 너무 좋아요. 2차 들어갈 배 있어요. 우리 가도 될 것 같아, 둘이 오늘. 2차는 라이트하게 먹을 거니까. 2차는 어디로 가요? 가까운데. 많이 안 걸어요. 메뉴 뭐예요, 2차? 약간 디저트 같은.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예요. 그냥 포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차! 그런데 좋지, 집에... 선선하니. 가시죠. 네, 가요. 오늘 완전 그냥 현재 원장님 네. 계획 아래 많이 따라가자. 안 좋죠? 네. 따라가자고. 고고고! 반갑습니다. 왜? 멀리 안 가셔도 돼요. 뭐야? 여기가 2차. 왜? 멀리 안 가셔도 돼요. 일로 오세요. 이게 뭐야? 아, 진짜 몇 테이블이에요? 진짜로? 몰래 카메라야, 뭐야?
왜 여기 앉아요? 다시 고기를 더 드시게? 잠깐만요. 아니에는 아니, 고기는 이제 안 먹어요. 아니 여기 왜 앉은 거야? 아니 이거는 뭔데 여기가? 아니 2차는 2차, 나가서 2차. 좀 네? 환기도 시킬 겸 여기서 아니, 잠깐 안 먹었던 고기를 또 먹으려는 거야. 아니, 고기 아니 다 먹었잖아. 아니, 고... 아니 근데 일단 아니 여기 메뉴를 다 먹 고기를 일단 다 치즈는 좋아. 여기가 2차라는 거. 안 걸어서 너무 좋지. 치즈는 너무 좋은데 그럼 뭐 여기서는 뭘 먹어요 그럼? 제가 주문해 볼게요. 사장님. 아니 이게 2차가 맞나? 잠깐만. 와. 계란말이. 골뱅이. 골뱅이. 그래서 아, 저기 다른 안주가 있었구나. 아, 있죠. 봐봐. 아, 신기 씨한테 딱이네. 아, 우리 기도 씨한테 메뉴 안주가 있네. 아니 뻔데기탕도 있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시켰잖아요. 딱 포차 안주야. 제가 포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여기 포차 느낌 나. 실내 포차 왔네. 원래도 여기 왔네. 1차, 2차 이렇게 먹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9차까지 갈 수 있어요. 뭐야, 아까처럼 똑같이 지금 또 시작인 거잖아. 지금 접시도 똑같고, 사장님도 똑같고. 사장님도 옷 한번 바꿔 입어주시면 조금 다른, 모자라도 써주시면 맞아. 좀 다른 분위기로. 아, 그리고 일단 새로운 느낌 나잖아요. 물 다시 따라야 되고. 수저 세팅이 새로 되니까. 그러네. 제일 행복해 하시는 2차. 아니, 난 너무 좋아. 나는 왜냐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놀랬어. 그러니까 내가? 나는 진짜 우물한 뚱보였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 진짜. 너무 총명한데? 총기가 있네 확실히. 부분이 되게 잘 맞네. 식뚱이가. 맞아. 골뱅이. 왔다. 또 다르다. 그러니까 아예 다르잖아. 진짜 다른지 본 거. 계란말이. 치즈가 있어가지고. 통 계란말이군요. 아 적당히 눌려서. 안주 조합이 너무 좋다. 번데기. 이것도 소주 안주죠. 와 김깔 미쳤다. 아 센스 있다 진짜 이런 것도. 와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색다르다. 그치 다른데 온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고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걸 시키면 먹기 싫고. 그쵸. 맞아. 아예 그냥 테이블 바꿔서 이걸 보니까 또 들어가긴 하네. 맞아. 맞아. 근데 어때? 오늘 샵뚱은 날 이렇게 만났는데 어때요? 그 말씀하시는 거나 뭔가 드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 좀 좋아하는 결이어가지고. 나는 조금 걱정은 했어. 왜냐면은 샵뚱은 내가 진짜 나랑 잘 맞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행여나 식성이 안 맞아버려. 그럼 우리는 다신 볼 일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는 여기서도 막 이 코스 나오는 걸 보고 오랜만에 울림이 있었어 진짜. 여기가 막 약간 요동치는 느낌? 근데 뭐 그랬는데 그 와중에 여기 옮겨서 이 안주가 나올 때는 아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지 이런 이 집 메뉴 다 맛있어. 뭐라고? 이 집 메뉴 듣고 있으면 소문 뻔했다니까. 이게 찝어줘야 돼. 진짜 우와 희한. 근데 우와 찬란이야 희양 찬란이야. 호황의 희망, 호황 찬란. 그런 사이가 되게 건강하고 편한 사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만약에 여기 샵뚱 씨랑 2차를 왔어. 둘이 왔는데 여기서 샵뚱은 이게 더 먹고 싶은데 나는 화채가 먹고 싶었어. 이거 화채 먹으러 가자니? 먹으러 가요. 화채를 먹으러 가고 싶다. 화채 고기 좋아요. 고기 먹고 화채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